여러분 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자, 일단은 오늘 나온 애들 부스터를 보기 전에 요것도 좀 좋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요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좀 능력치 좋은 애들만. 자, 일단 하피냐. 아까 전에 그 똥루이스님이 하피냐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하피냐 윙스트라이커로 나왔고요. 키가 176이고요. 왼발잡이입니다. 왼발잡이. 자, 이제 여러분들 사이트에서도 레벨 조절할 수 있게 됐더라고. 이거 진작 해줬어야지 이거. 두 시간 걸렸다고? 노글이 왜 이렇게 못해 요즘에? 노글 방송을 보고 난 이후 이제 통영하면 노글님 생각나. 감사 땡카. 자, 우리 커나는 보통 반대발 종합도 높음, 시저스 더블터치, 엘라스틱고, 커트비핸드 턴, 인사이드 바운스, 드롭슛, 에크로베틱 슛, 힐트립, PK 키커. 잠깐만 여러분들, 기술이 잘 나왔나? 기술 또 잘못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그리즈만 꽁법으로 뽑았다고요? 그리즈만 엄청 좋아 보이던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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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자, 하피냐. 아, 이거 봐, 기술이 잘못 나왔네. 자, 바깥 감차가 사이트에 넣었거든요 지금. 자, 바깥 감차도 있고 다른 건 똑같은 것 같아. 다른 건 똑같고요. 자, 능력치를 만렙을 한번 보죠. 능력치 만렙 보면은 자,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고요. 순발력도 너무 좋고 드리블 쪽이 굉장히 좋네. 자, 볼키핑은 엄청 높진 않지만 키가 176이면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충분히 드리블은 아주 괜찮을 것 같다. 드리블 아주 빠르고요. 순발력, 치달도 너무 좋고. 자, 하지만 킥은 완전 똥이다. 골결도 똥이고. 아, 연계도 너무 똥인데. 민첩성 좀 빼줄까? 얘 보통 윙포워드네. 윙포워드. 이거 좀 빼줘야겠다. 너무 안 좋은데, 킥이? 아니, 그래도 킥이 별로 안 좋은데? 아, 좀 아쉽다, 여러분들. 얘는 드리블 원툴인데, 킥이 완전 똥이야. 허스키님구라! 허스키님구라! 이렇게 했더니 드리블이 너무 낮아지고, 아, 이렇게 하자니 또 드리블 원툴입니다, 원툴. 킥이 완전 똥킥이다. 똥킥이다. 그리즈만을 삭제했다고요? 그리즈만 미쳤던데? 자, 일단 비니시우스. 보컬님 꽁뽑으로 뽑으셨다고. 자, 우리 비니시우스도 역시 똥킥이긴 한데, 그래도 하피냐보단 킥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피냐보다 드리블도 좋고, 스피드와 순발력도 너무 좋습니다. 비니시우스는 기술만 조금 달아준다면, 자, 일단은 키가 176이고요. 인사이드 25고, 커난이 안정이고요. 그리고 약발 정확도 보통. 자, 비니시우스 기술 한번 보자. 비니시우스 기술, 시저스 더블터치, 엘라스틱고, 사포, 세븐 컨트롤, 라이징 슛, 에크로베틱 슛, 힐트릭, 스루패스, 잔꾀. 자, 스루패스 달려있고요. 핀포인트 크로스 달아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패도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원슛도, 원슛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커브 컨트롤도 달아줘야겠네요. 요 정도 달아주면 비니시우스도 충분히 킥은 안 좋지만 그래도 조금 커버가 되지 않을까. 비니시우스 근데 키가 크지 않아서 조금 이런 거 보완해줘도 될 것 같아, 킥. 킥 조금 보완해줘도, 이 정도만 해도 드리블 완전 좋거든요, 비니시우스는. 혹시 꽁으로 주는 바르셀로나 레반 초보자한테 좋나요? 약간 둔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레반은 골결은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비니시우스는 나쁘지 않습니다. 기술만 달아주면, 충분히 드리블 1티어, 완전 1티어, 0티어. 자, 그 다음에 모레노 얘 만능 아닌가? 만능? 아, 모레노. 모레노 뭐 나쁘진 않아. 요즘 하이라이트 카드 왜 이렇게 잘 나오디? 아, 뽑는 것마다 잘 나오신다고? 자, 그 다음에 무니아인.
자, 찬스 메이커고요. 키가 170밖에 안 되네요. 오른발잡이고 커너 난점 반대발 중앙도 보통 기술 여기서 봐야 돼 또. 자, 기술은 무니아인. 자, 시저스 더블 터치 힐 트릭 수루 패스 핀포인트 크로스 바깥 감차 잠깨 통솔력. 자, 원터치 패스랑 원터치 슛 정도 달아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니까. 오, 근데 얘가 사이드도 다 되네. 사이드도 다 되니까 핀포인트 크로스도 있네. 자, 근데 스피드가 빠르지가 않네요. 빠르지가 않으니까 저는 공리가 가장 적당한 포지션일 것 같고요. 드리블이 키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이 안 올라가도 될 것 같아. 자, 골결 좀 올려주고. 오, 좋은데? 자, 무니아이는 괜찮은 것 같아요. 드리블도 많이 높게 안 좋지만 키가 작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연계도 너무 좋고 골결도 80까지 찍어줄 수 있다. 그리고 커브도 너무 좋다. 킥파워는 좀 약하긴 한데 커브도 좋아가지고 노골린 노려볼 만한데. 아, 능력치가 잘 나온다고요? 이거는 근데 돈 주고 뽑아야만 나오는 애들이라 약간 높게 나온 것 같은데, 얘네들은? 얘네들은 약간 확률이 너무 적어. 150명 중에 얘네들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리즈만. 그리즈만이 엄청 좋게 나왔더라고요. 자, 2선 챔트로 나왔고요. 제가 아까 전에 좀 올려봤는데, 자, 키도 작기 때문에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176이고요. 왼발잡이 커나 난정 반대발 좌도 보통 더블 터치. 아, 자, 여기서 봐야죠. 더블 터치 사포 로빈 컨트롤 라이징 슛 에크로베티 슛 힐트리 원터치 슛 수루 패스 핀 포워드 크로스. 자, 원패만 달아줘도, 아, 그리고 커브 컨트롤만, 원패랑 커브 컨트롤만 달아줘도 딱히 뭐 그렇게 필수적으로 달아야 될 것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달아줘 너무 좋을 것 같다. 자, 능력치를 보면은 드리블 쪽도 굉장히 좋고요. 순발력과 스피드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약간 느릿합니다. 제가 쇼타임 그리즈만을 갖고 있는데 걔도 그렇게 빠르지 않고 느릿해요. 자, 그리고 연계도 82면은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골결이 굉장히 좋죠. 골결이 86. 자, 공미로 써도 되고 섀도우 스트라이크로 써도 되고 그리고 CF로 써도 되지만 2선 침투라는 플레이 스타일을 살리기 위해서는 섀도우 스트라이커나 아니면은 공미로 써야 된다. 저 카드들 부스터까지 되네요. 아니요, 이거 부스터 아니에요. 이거는 팀버프. 팀버프에요, 팀버프. 능력치가 2씩 올라가거든요. 이건 팀버프입니다. 그리즈만 섀도우 스트라이크로 사용할 건데 원패랑 커브 컨트롤 또 기트가 뭐가 좋을까요? 일단 그 두 개만 있어도 딱히 뭐 필수적으로 달아야 될 건 안 보이네요. 나머지는 우리 뭐야 보컬님이 취향대로 다르시면 될 것 같아. 중거리 슛. 중거리 슛이 없네. 중거리 슛 달아줘야 될 것 같다. 중거리 슛. 라이징 슛은 있지만 중거리 슛이 없다. 슈조 달아줘도 이제 후반전에 나오면 더 좋아지니까 슈조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그리즈만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나온 부스터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나온 부스터가 모모인노 모리엔테스. 모리엔테스. 빠빠바빠빠빠빠빠. 모리엔테스 이거 레벨이 안 올라가 있네 여기. 자, 모리엔테스 레벨 좀 한번 보죠. 기술도 여기서 한번 보고 오죠. 자, 모리엔테스 박스 안에 여우입니다. 커나 난정 반대발 정확도 매우 높은 양발잡이네요. 오른발잡이고 커트 비하인드 턴 헤딩 러빙 컨트롤 라이징 슛 에크로베티 슛 힐트리 원터치 슛 공중볼 경화. 슈퍼조카네. 슈퍼조카네. 자, 그리고 부스터는 골결과 헤딩 점프 피지컬에 올라갑니다. 부스터가 적용되고요. 자, 우리 만렙 능력치를 한번 보죠. 레벨 뭐였지? 레벨이 31. 자, 능력치를 보면은 굉장히 헤딩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4개밖에 안 올렸는데도 94나 됩니다. 그리고 부스터로 또 올라가기 때문에 뭐 굳이 안 올려줘도 되지만 드리블이 이거 포인트가 하나 남네. 포인트가 하나 남는 거는 헤딩 올려주지 뭐. 골결도 굉장히 좋네.
오,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다. 와, 미쳤다. 자, 보시면은 공센이 굉장히 좋고요. 속도와 순발력, 드리블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둔탁하다는 겁니다. 자, 골결 88. 골결도 아주 준수하고요. 헤딩이 미쳤다. 네, 헤딩이 지금까지 나온 선수 중에 가장 좋다. 여기서 부스터가 걸리면은 98까지 올라가고 팀버프 걸리면은 100까지 올라간다. 헤딩이 100이다. 100. 다만 키가 186밖에 안 되고 점프력이 81밖에 안 된다는 거. 이 정도면은 수비수들한테 웬만하면 다 따인다 라고 봐도 솔직히 과언이 아닙니다. 팀버프요. 팀버프는 감독이 감독 수치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벤로박님 게임 플랜에 들어가서 보는 능력치랑 내 팀에 들어가서 보는 능력치랑 또 다를 겁니다. 그게 이미 부스터가 적용된 거예요. 팀버프가 적용된 거예요. 모리한테서 뚝배기로 굳굳이네요. 근데 헤딩 따일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얘는 머리에 맞추기만 하면은 굉장히 위협적이다. 자, 골결도 좋고, 일단은 진짜 알짜배기. 골결, 공센, 헤딩만 좋은 그런 선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헤딩이 정말 잘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많은 분들이 솔직히 드록바나 이런 선수를 잘 쓰진 않죠. 진짜 막, 얀콜러 정도는 돼야, 헤딩 완벽하게 딸 수 있는 애 정도는 돼야 쓰지. 헤딩 공센 몰빵. 참고로 슈조 변태인 저도 모리는 패스했습니다. 어머. 우리 슈조 변태인 개개님도 패스할 만큼 헤딩은 그렇게 인풋볼에서 잘 들어가는 루트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에뚜. 자, 에뚜 한번 보자, 에뚜. 에뚜는 라인 브레이크로 나오고요. 키가 180 오른발잡이입니다. 커난 안정, 반대발 종합도 높음. 자, 기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커트 비하인드 던 스텝 온 컨트롤, 커브 컨트롤, 라이딩 슛, 에크로베틱 슛, 힐트리, 원터치 슛, 바깥 감차, 피키 키커, 잔꾀. 기술을 달아준다면 더블 터치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터치 패스, 수루 패스. 이 정도 달아주면은 일단 공격수로서는 아주 좋지 않나. 자, 투쟁심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에투는 속도, 순발력, 균조, 체력. 이렇게 2가 올라갑니다. 2가 올라가고. 자, 만렙 능력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스피드가 굉장히 좋고 순발력도 너무 좋아요. 공중볼 경합, 어차피 에투는 헤딩을 못 따기 때문에 공중볼 경합 이런 거 빼주고요. 자, 부스터 받는 순발력과 스피드 몇으로 올릴지를 좀 고민을 해야 돼. 팀버프가 2가 올라가고, 그리고 부스터가 2가 올라갑니다. 그럼 최소 4가 올라가. 그리고 여기서 컨디션을 받아. 컨디션이 이제 12시가 뜨면은 보통 능력치가 대부분 2가 올라가죠. 그럼 최대 6이야. 최대 6. 그러면은 컨디션 안정인 선수는 12시 컨을 받기가 좀 꽤나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12시 컨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 3시로 전제를 하고 능력치를 올린다면은 96. 96? 96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96? 96? 맥시멈 96? 이건 여러분들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다른 것도 만져보면은, 골결은 90 정도만 돼도, 이 포인트가 애매하게 남네. 이 포인트 어디 가디? 왕왕왕왕왕 4. 골결 88. 자, 일단 골결 88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면은 이 정도면은 드리블도, 물론 에투가 드리블이 엄청 부들거리지 않습니다. 볼키핑이 낮기 때문에 턴 동작이 약간 기민하지 않게 둔탁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순발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움직임이 그렇게 둔탁해 보이지 않는다.
패스는 저는 공격수는 패스 안 올리는 편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골결이 이게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은 패스 두 개 정도? 뭐 이거 도찐개찐이라 저는 패스는 잘 안 올리는 편이에요. 공격수는 웬만하면 패스 안 올리고 자 요렇게 올리는 게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요렇게 일단 스피드 엄청 빠르고요 완전 1티어고 순발력 엄청 좋고요 공센 좋고요 골결 괜찮죠 드리블이 아주 많이 부족하지만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정도면은 이번에 워낙 드리블이 좋아졌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저거 순발력 101에 속도 98까지 올라가는데 능력치 잘 분배하면 스피드 98, 98이면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러면 98이면은 요 상태라는 건데 요 상태고 이걸 요렇게 하면 이제 101 요렇게 하면 이제 98이 되는 거죠 팀버프랑 이제 팀버프랑 부스터를 받으면은 이게 4가 올라가고 여기도 4가 올라가죠 근데 요런 느낌으로 올리지 않을까 이거를 저번 빅타임 애투랑 한번 비교해볼까요? 저번에 빅타임 애투랑 비교를 해보면은 방금 전에 올렸던 것처럼 한번 올려보죠 자 왼쪽이 오늘 나온 애투 오른쪽이 저번에 나온 애투인데 드리블 쪽은 일단은 오늘 게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네요 올렸고요 그리고 골결은 저번 게 좀 더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여러분들마다 사람들마다 다르게 올릴 거예요 자 그리고 스피드는 오늘 게 1 높고 순발력은 저번 게 1 높고 우리 헤딩 플레이스키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감차도 뭐 솔직히 둘 다 개똥이라 자 그 다음에 킥파워는 오늘 게 2가 높고요 점프력 헤딩 점프력 뭐 볼 필요 없고 피지컬이 오늘 게 4가 높네요 체력은 오늘 게 2가 높고 자 근데 여기서 부스터가 들어가죠 스피드가 3이 높아지는 거네 3 순발력은 1이 높아지는 거고 요 두 개만 보면 되죠 근데 저는 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 보이지 않아 빅타임과 오늘 나온 애투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저는 저번 애투는 슈조를 달아줬기 때문에 모든 능력치가 2씩 올라가 있는 상태란 말이야 물론 오늘 애투를 제가 뽑는다면 또 슈조를 달아주겠지만 이걸 굳이 저번 빅타임이 있는 사람들이 뽑을 필요가 있나 딸랑균님구라 스쿼드에 넣으면 저기서 2씩 올라가는 것까지 감안하면 골결 88로 해도 90되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93이 되는 거니까 그건 일단은 팀버프를 받지 않는 걸로 일단 비교를 할게요 빅타임이 있다면 애터는 굳이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저는 굳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난다면 스피드가 3 차이 나는 거 스피드가 3 차이 나고 드리블이 조금 더 좋아졌 아주 조금 더 좀 더 좋아졌다는 거 그리고 피지컬이 근데 둘 다 개똥이라 뭐 좋아졌다고 말하기도 좀 뭐하네요 저는 굳이 애투가 저번보다 많이 좋아져서 우리가 뭐 돈을 많이 쓰면 15만원까지 써서 뽑아야 되는데 15만원을 들여서 이 정도 능력치의 상승폭을 가질 것인가 에픽 있으면 갈 필요가 없나 있나 맞아 저는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되네요 5N 있는데 애투 가야 될까 5N이랑 애투는 조금 저는 뭐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ON이 있어도 약간 스타일이 비슷해 물론 ON이 좀 더 연약한 느낌은 있겠지만 피지컬 비슷한가? 피지컬 둘 다 개똥이네 자 애투는 저는 굳이 갈 필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짜로 주는 찬스권에서 애투 뽑았어요 대박 아주 축하 탱커 축하 탱커 이번 에픽 전반적으로 몇 티어요? 애투는 저는 충분히 A-급 S급이 있다는 전제로 한다면 A급은 내는 것 같아 A급 S급이 있다는 전제로 한다면 A
저는 A-급. 이 볼키핑이 낮은 게 생각보다 무시할 만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는 A2가 A- 정도 되지 않을까. A-. 백업은 15만 원의 가치가 있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서 안 뽑았죠. 이건 사람들마다 가치가 다른 거니까 그 백업에 대한. 저는 A2는 A-급 정도 되지 않나. 자, 그 다음에 비아를 한번 살펴보죠. 비아. 비아는 윙 스트라이크로 나왔고요. 키가 174, 오른발잡이, 커난이 보통. 자, 약발 정확도가 보통입니다. 반대발 정확도가 보통이기 때문에 왼발로 때리면은 조금 많이 불안하다. 그리고 컨디션 안정도가 B컨일 때 보통이다. 그러면 A컨이 나올 확률이 안정보다 높다고 합니다. 안정이 12시가 나올 확률이 더 오히려 좋다. 그러니까 보통이 B컨일 때는 A컨이나 B컨일 때는 보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안정보다. 결국 현재까지 나온 선수들은 뉴비 전용 선수들이네요. 뉴비 전용? 나 몰라. 자, 기술 한번 보죠. 액투 빅타임 없으면 요번 거 들어가야 되나요? 액투 같은 선수가 없으시다면은 충분히 들어갈 만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비아. 시저스 더블 터치, 룰레, 커트 비하인드 턴, 스텝원 컨트롤, 커브 컨트롤, 로빙 컨트롤, 원터치 슛, 바깥 깜짝, 피킥 키커. 자, 우리 기술 너무 좋죠. 중거리 슛 정도 달아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중거리 슛. 지금 킥 파워가 굉장히 발달된 선수인데 중거리 슛이 없다? 이거 조금 애매하죠. 자, 그리고 약간 찝찝한 게 뭐냐면은 다비드 비아는 지금 윙 스트라이커로 나왔거든요. 윙 포워드를 쓰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플레이 스타일이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이제 공격수로 써야 되기 때문에 CF나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써야 되기 때문에 플레이 스타일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찝찝하지. 뭔가 무플레이 스타일이라고? 조금 찝찝하다. 저번에는 바람잡이였거든요. 애들을 수비를 좀 이제 끌고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플레이 스타일이었다면 이번엔 아예 플레이 스타일이 없는 셈이 되는 거야. 자, 일단은 부스터는 볼컨이랑 골결, 그리고 킥파워, 피지컬 이렇게 올라가네요. 자, 능력치를 한번 보죠. 섀도우 A 마이너, A2도 A 마이너. 섀우도? 쉐브첸코. 맞아. 쉐브첸코랑 A2랑 뭔가 비슷해. 속도 침투, 원툴 A2. 맞아요. 이번에 컨 불안정도 B컨이 상일 땐 컨이 3 이상 무조건 뜨는 걸로 봐서 빅탑 디발라 안 뽑은 게 너무 후회돼. 맞네! B컨이니까 이제 12시가 제일 많이 뜨겠네. 와. 아니 이런 엄청난 반전이 있는 업데이트를 하다니? 응? 자, 우리 비아를 보면은 자, 키가 1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드리블이 좀 조금 약간 허접하긴 하다잉. 자, 패스 안 합니다잉. 저는 아까 전에 이렇게 한번 올려봤거든요. 아까 전에 방송 키기 전에 한번 올려봤는데 자, 스피드 85 느리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빠르지도 않고 그냥 조금 느린 편이죠. 공격수 치고는. 자, 순발력 84 평범합니다. 조금 안 좋은 척. 조금 안 좋은 편. 조금. 자, 킥파워는 완전 1티어. 킥파워 94구요. 여기서 부스터 받아서 96이고 팀버프까지 받으면은 98까지 올라갑니다. 기본 98. 자, 여기서 좀 더 매력적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드리블을 충분히 빼주고 볼컨에 어차피 부스터 또 들어가거든요. 퍼스트 터치가 좋다. 볼 컨트롤은 퍼스트 터치. 자, 그리고 킥파워를 좀 더 올려주면 팀버프랑 부스터만 가지고도 100을 찍어준다. 킥파워 골결 93. 일단 뭐 너무 좋죠. 골결 93. 이거 뭐 아니면은 요거 조금 더 빼줘도 될 것 같아. 슛 골결을 좀 더 빼주고 민첩 엄마? 골결 이렇게 빼주고. 자, 이렇게 해도 골결이 이래도 90이거든요. 90에다가 드리블 10개나 올려줬고 그리고 스피드도 86까지 올라갔고 킥파워도 95. 너무 킥파워가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냥 때리면 다 들어가. 근데 안 좋은 점은 플레이 스타일이 없다는 거. CF나 섀도우 스트라이크로 쓰면 플레이 스타일이 사라지고 그리고 약발 정확도가 보통이라는 거. 왼발로 때리면 안 된다.
그럼 전 잘생긴 셰우 가겠습니다. 아! 애투 외모 비하는 거예요? 샤이닝구라. 그냥 고유 부스터 나오기 전까지 웬만한 빅탐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스킵하셈. 비아도 일단은 저는 능력치가 이렇게 되고 뭐 바람잡이나 라인브레이커나 뭐 박스 안에 여우나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뽑았을 것 같아. 뽑았을 것 같아. 근데 이 플레이스타일이 없다는 게 너무나도 아쉽고요. 저번 비아랑 비교하면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저번 비아는 CF였죠? 자, 저번 비아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저번 비아랑 비교를 해본다면은 자, 요런 느낌으로. 와, 뭐 이거 비교 대상이 안 되죠. 드리블 압도적으로 좋고요. 골결도 뭐 1밖에 차이 안 나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연계도 좋아졌고요. 플레이 패스 좋아졌고 감차가 근데 떨어졌어. 감차가. 아, 이걸 왜 떨어뜨린 거야? 감차 떨어졌고 스피드도 좋고 킥파워도 훨씬 좋고요. 여기서 또 부스터까지 걸려요. 뭐 여러모로 압도적으로 오늘 나온 비아가 좋다. 차라리 무플스가 바람잡이보다 나은 듯. 아, 진짜요? 저는 뭔가 플레이스타일 끄고 하는 게 약간 찝찝하더라고. 비아 매력적인데 맞아요. 매력적인 것 같아. 이렇게 일단 오늘은 이렇게만 보고 바로 노골토토 가도록 하지요. 애투가 못생겼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아!